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기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녘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향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흥산화! 네, 맞습니다. 희족의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 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 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현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서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주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TV 가수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자, 이곳은요.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화순은 워낙 내륙 산간지방이라서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모든 농작물이 아삭아삭 달콤 부드럽고 진짜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먹거리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전라남도와 국민한양TV가 손잡고 이번에는 전라남도 화순으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한이움 문화체육센터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신체적으로도 힐링을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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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탤런트 겸 영화 배우 김형일 오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 우리 서동순 팀장님이신데 오늘 파숑이 넥타이? 네네. 네, 네. 하순에 네. 이 좋은데 와가지고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맞췄어요. 에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영일 오라버니 온다니까 좀 신경 썼는데 옷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박수 한번. 네. 박수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야 아니 직접 이렇게 네. 뵈니까 더 눈이 부셔요. 햇살이 눈부신 게 아니라 오빠의 이 후광이. 그런 얘기 늘 들으니까. 아이 됐다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라도는 참 많이 왔었는데 이 화순은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저는 설레는 게 맞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배워가게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먹어본 것도 없으시겠네요? 화순 쪽에서는 없었어요. 예. 좋아요. 남도장터에 올라와 있는 화순의 먹거리는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이동 스튜디오로 옮겨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스튜디오로 출발! 하나 둘 셋! 쫙! 자 우리 요거 외치고 시작해야지 기회를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외칩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자 그럼 과연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는 어떤 화순의 먹거리가 있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열려라 남도장터. 갖다 놨지? 아예 맞습니다. 옷 입어서. 아니야 오빠 지금 얘기 좀 하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순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스튜디오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전라남도 화순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옆에 우리 김영일 씨가 앉아 계시니까 왜 이렇게 든든한지. 네네네. 저희 국민한양TV 처음이시고 화순도 처음이시고. 예. 아유 출세한겨 네. 여기 아무나 못 오는겨 그런가요? 아주 좋네요. 저는 처음 와보는 곳에서 이렇게 네. 좋은 프로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먹거리 잔뜩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네. 네. 눈으로 보는 시각부터 네. 먹고 맞습니다. 네. 화순에는 과연 어떤 먹거리가 있을지 기정 홍고매 기정아 나와주세요. 김사까 김사까 나는 좋아 화순의 먹거리 김사까도 발휘되는 화순의 먹거리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한 좋은 먹거리를 홍보하는 오프식 스튜디오가 화순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만 좋아요? 다 좋죠? 네 그렇습니다. 화순에 어떤 먹거리 드리는지 한번 소개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쌀 아닙니다. 황금 우리 금 좋아하잖아요. 금 다 좋아해. 근데 그냥 금도 아니고 황금 눈쌀 이 쌀로 만든 유기농 누룽지 다르다 있고요. 또 옆에 방울토마토 토마토 감자 그냥 감자 아닙니다. 영양 높다는 돼지 감자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코가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감자인가? 그렇죠. 이거 고추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게 버섯이에요. 꽃송이를 닮은 버섯. 요 버섯의 변신은 무죄. 이렇게 환이라든지 즙도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불미나리 인진쑥 즙 있고요. 자 동동동동동동동 작두콩 작두콩 차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 모링가 hey. 기억이 잘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된장 화순의 울금 분말 울지 말고 잘 봐요. 울금 분말에 돼지 감자 환 그리고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푸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분이 얼마나 정성과 사랑으로 이 농산물을 만들어 내셨는지 한분 한분 모시고 저희가 소개 듣겠습니다. 자 먼저 대추 방울 토마토를 만들고 계신 도곡 농협의 김창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파수대 방울토마토. 응? 자, 지금부터 정확히 30초의 홍보 시간을 드립니다. 어? 준비하시고 출발. 토마토는 몸에 좋은지 다 아시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설명은 자막으로 좀. 예, 저희 토마토는 그 깨끗한 지하수와 그 흙이 닿지 않는 최첨단 재배 방식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정 재배구나. 이렇게 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씻지 않고 쓱쓱 닦아서 먹고 그만! 홍보를 끝내겠습니다. 그만! 먹는 거 못 봤어! 못 봐! 입속에 들어갔어요? 목이 막혀! 요것도 자막으로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아니요, 이건 말할게요. 말하려고요? 시간 끝나버리는데? 너무 맛있네, 이거. 주어진 시간은 30초인데 자막을 넣으라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가지고 일단 맛 좀 볼게요. 이거 그냥 그냥 드셔도 돼요. 이런 것도 양 안 쳐요? 믿고 드세요. 믿고요? 저희 GAP 제가 언제 봤다고 믿어요? 저희 그 토마토가 GAP 인증 토마토라 먹고 드셔도 됩니다. 아, 이게? 오! 집 터지는 소리. 야, 이게 신선하네요. 과육 단단하고 토마토가 좋은 건 남자들이 더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남자들이 예로부터 이 전립선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토마토가 우리 남편 것도 먹여야겠네. 그러면 스테미나에 좋은 음식이 토마토니까 벌써 봐요. 저 토마토 좋아하거든요. 토마토 좋아하죠? 네. 벌써 이 기럭지가 다르잖아. 아, 좀 먹어라 기정아. 토마토 좀. 아이고. 왜 토마토를 안 사주셨어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토마토가 빨갛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선생님의 얼굴이 파래진다. 파래진다고. 그쵸? 그 이유는? 토마토가 건강에 좋으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의사들이 이거 볼 일이 없잖아. 그래서 얼굴이 파래진다. 아유, 진짜 가십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호 대표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잡곡 세트 소개하겠습니다. 황금 눈살. 와우, 황금 눈살의 대표 장형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황금 대표님. 화난 미소의 대표님. 손에 들고 나온 게 이게 뭔가요? 아, 이건 황금 눈살 누룽지 다르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지, 누룽지 몸에 좋은지, 일반 누룽지랑 차별화가 되는지. 자, 지금부터 유기농 누룽지 다르다. 다르다. 출발합니다. 네 가지가 다릅니다. 오. 첫 번째로는 황금 눈살, 유기농 황금 눈살로 만든 누룽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다릅니다. 화순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작두콩 차가 있습니다. 그 작두콩 차로 만들어가지고 면역에 좋은 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거소함이 다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거세해가지고 또 찾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드러움이 달라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한번 드시면 더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를 정확히 30초에! 30초에! 아니, 몇 번 연습하셨어요? 연습 많이 하셨네. 한 10대 번 한 것 같아요. 대박! 아, 이 정도면 바로 다르구만. 잠을 잘 못 잤다는 거 아닌가? 그래요? 연습원이라고. 아,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저희가 알려드리죠. 이게? 아니, 뭐지? 이게 그냥 과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우! 아니, 보통 누룽지는 좀 두툼해가지고 이가 아프거든? 네, 그래서 애들은 이 상하니까 누룽지 안 먹이는데 네. 이건 얇아가지고 네. 종이짝 같아, 종이. 근데 되게 부드러운데 맞습니다. 뭘로? 야, 유기농 현미 100%. 유기농 현미 100%. 아, 이게 100%예요? 야, 요즘 현미 씨가 잘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게 요리를 해 드시려면 아침에 샐러드에 볶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거 좋네요. 해장으로 좋은 건 누룽지 탕. 누룽지 탕! 요거 살짝 뽀개가지고 물 좀 넣어서 살짝 다 끓여가지고 여기 전라도 맞아 뽀개는 거 볼게. 아니 굉장히 달지도 않잖아, 그죠? 네, 좋아요. 아주 고소한 맛이 강하고 덜 달고 해서 거기다 부드러움까지 있으니까 이게 아주 맛 좋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건강이 가득한 황금눈 쌀과 누룽지 다르다를 소개해준 차별화된 다른 성적해준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진숙 즙을 만들고 계신 화순 불미나리 주식회사 이재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한 미소에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불미나리 인진수 즙! 네. 자,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지금부터 30초간 홍보 들어갑니다. 미나리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불미나리는 물이 없는 밭에서 태양광선을 그대로 받고 자라기 때문에 줄기가 빨갛습니다. 밭이 불타는 것처럼 빨갛다 그래서 불미나리라고 이름이었고요. 해독 정화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식물로서 자꾸 피곤하고 광 기능이 안 좋으시고 네. 특히 연말에 약국 자주 드시는 분 집에 오셔서 이거 하나씩 드시면 어제 술 안 드신 것 같아요. 오. 하루하루 그날그날 그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재밌다. 자, 저희가 지키는 예. 시간을 꼭 지킵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요. 네. 어젯밤에 술을 먹었는데 술을 안 먹은 것처럼 뭐 거기까지 멈췄어. 아, 네. 여자들이 싫어해. 네. 아, 그럴까요? 술 먹고 안 좋아해. 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맨정신이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 네. 요거 하나 먹고 나면 네. 그 다음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셔도 되고. 불미나리? 인진수. 야. 요 불미나리랑 인진수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인진수는 좋잖아요. 여자분들 오미자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미자까지? 인진수가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에 지금 불미나리, 인진수, 오미자까지. 저희가 화순 농장에서 4만 평 되는 유기재배 단지 농장에서 불미나리하고 인진수 직접 재배를 하고 유기재배한 원료로 만드는데 뭐 방부제나 이런 걸 넣을 수 없으니까 오미자가 15% 들어갑니다. 오미자 시큼한 맛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불미나리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아 진짜? 오직 화순에만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세요. 남도장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불미나리는 채소가 아닙니다. 보약입니다. 그렇죠. 남도장터에서 구입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꽃송이 버섯 소개하겠습니다. 백아산 꽃송이 버섯 재배하고 계신 장구공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장구공 대표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 아니, 꽃을 한, 네. 꽃 한 송이 들고 나오셨어요. 예. 꽃인가요? 꽃처럼 예쁜 버섯입니다. 봄에도 좋다고 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 30초간 홍보 들어갑니다. 예. 이 꽃송이 버섯은 산삼보도 귀한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 꽃송이 버섯에는 면역 성분이 버섯의 반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꼭 드셔서 이 시국을 꼭 뭐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시간 남아요. 이 성분은 베타글루칸 성분인데 이 베타글루칸 성분은 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암 환자 그래서 그래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좋다고요? 예, 예. 항암 작용까지. 네.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에 비하면 하카라 탁셀이라는 항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거보다 4~5배 더 효능이 좋다고 그리고요.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 이것은 이제 차로도 먹어. 드실 수 있고 또 이제 말린 것을 끓여서 드실 수도 있고 차로도 먹을 수 있고 네,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액상으로 만들었고 액상으로 먹어요? 차로 드셔보세요.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느끼실 수 있어요. 향이 있네. 야 이게 향이 있어. 네.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 대신 꽃을 꼭 닮은 이게 뭐라고요?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으로 아름다움과 건강까지 선물하세요. 요게 지금 바로 백아산 꽃송이 버섯. 예예. 맞습니다. 차로 이렇게 이 액상으로 만드신 거죠? 예예. 예. 드시기 편하게 제가 만들었고 5일 동안 다렸기 때문에 네. 한 포를 1리터 물에 한 포를 타서 희석을 해서 하루 종일 물 대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 암 환자분들이 이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두 포씩 하루에 드시는 것이 좋고 일반인들은 지금 이 시국에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좋다는 얘기네요. 예, 야, 그래서 신이 내린 버섯이라고 하는군요. 꽃송이 그렇죠. 버섯을 네. 미 국방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치사량의 감마 방사선 센 쥐를 그 베타글루칸 성분을 주입을 시키니까 안 죽어버렸어요. 와. 암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이 물을 꼭 드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유 우리 오빠 어? 발 씻고 온겨? 왜 냄새가 안 나지? 청국장입니다.
아, 놀래라. 어떻게 알았지? 어. 운주골 정학님 네. 전통식품의 정학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미 나와요. 어, 엄마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뭐 달라고 이게 뭘 들고 나왔대요? 이게 무엇이란가? 예, 예, 저희가 만드는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이요? 아, 예. 여기 보니까 예. 언니 얼굴 딱 그리는데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이게 좋은지. 자, 지금부터 한번 30초 동안 하는 거예요, 언니. 예. 편하게 하셔. 예. 자, 출발이요. 예. 저희 청국장은 화분에서 생산한 국산 콩, 100% 국산 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믿고 잡수시고 믿고 사셔도 됩니다. 전국으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명하고 온다고 했어요. 제가 맛있다고는 소용없는데 가져가신 분들이 전부 다 맛있다고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국산 콩 100% 믿어주세요. 그만! 아, 딱 맞췄네. 아, 미안해. 나가 손가락이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눌러버렸네. 아, 되게 나쁜 놈의 손가락이 그냥 콱. 아, 그냥. 아, 꽉 찼네, 알차네. 아니,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알, 알이 살아있네. 그러게요. 보여요? 여기서 보여요. 언니. 예. 알이 그냥 살아있어요. 콩이. 청국장은 알콩이 있어야 맛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 때도 알콩달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알콩이 빠르다. 콩을 너무 바삿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삿으면 이제 부숴불면 쨍쨍쨍쨍쨍 하면 그렇죠. 숟가락 뭔가 떠먹을 때 뭔가 근육이 하나 싹 있으세요. 그렇지. 잘 아시네. 야, 그러니까 언니 이게 저기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 근데 제가 비법 있어요. 아, 냄새가 좋게 나요? 예, 비법이요? 냄새 안 나고 그럼 그래도 또 잘 뜨고 냄새가 난 듯 하면서도 맛있고 고소합니다. 아, 이 어머니도 이게 이거 다 손맛이잖아요. 청국으로 나갔는데 당연 맛없다고 전화는 안 와요. 이 청국장이 전통식품 품질을 인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에 대해서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해주는데 보통 이게 사후관리도 또 이게 관리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어요. 네.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거네요. 일단 네. 인증 받았으니까. 딱 봐도 네. 우리 엄니를 봐요. 어디 누구 속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봤는데 이 청국장으로 아들 다섯을 키우셨어요. 내가 살짝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니 참 딱하네. 아들만 다섯 키웠어. 딸은 어쩌고 어미 어찌까. 왜 여섯째를 안 보셨대? 부끄러워요. 옛날에 그냥 무식해갖고 몽땅 나는 것 같아요. 몽땅 나는 것 같아요. 자, 끝으로 한 말씀 엄마 해주세요. 청국장. 네, 온 국민 여러분 믿고 잡수세요. 네. 열심히 제가 깨끗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셔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야지. 남도장터 남도장터. 정상님 청국장. 요즘에 진짜 젊은 사람들 뭐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을 그냥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 아닐까요? 아, 예, 맞습니다. 25년 장인의 손길이 묻은 거. 네네. 남도장터요. 확 봤어 이제 딱 남도장터. 우리 세대교육이. 어머니가 25년 동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게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두콩차 모르잉가차를 만들고 있는 도우림의 구명란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아이고, 예뻐 예뻐 예뻐. 미인이 나오셨네요. 아이고. 손에 든 게 이게 뭐예요? 컨닝이요. 컨닝. 도와드려 도와드려. 하지만 저희는 컨닝 가능합니다. 자, 모링가가 왜 좋은지 자 지금부터 들고 한번 읊어 주셔요. 안녕하세요. 모링가는 세계 식재푸드, 슈퍼푸드에 선정되어 있고요. 생명의 나무, 기적의 나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아유, 보고해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혈당과 콜레스테롤, 면역력, 불면증 개선할 수 있으며 사포닌과 높은 함량의 단백질과 비타민 예능보다 더 재밌다. 아니 보고도 30초 그냥 보고 이거라 이게. 아, 딱 정말로 떨리잖아요. 떨려서 어찌
어떻게 그렇게 떨어본다요? 오빠가 있어. 오빠. 눈만 있어 우리 언니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가장 좋아하는 탤런트 오빠가 누구요? 김형이라고. 진짜만 저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좋아하는 오빠가 머린가 자랑 자투콩이 뭐가 좋은지. 머린가는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됐고요. 생명의 나무 기적의 나무라 불리우며 300여 가지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린가의 대표적 효능으로는 혈당 및 콜레스테롤 조절, 면역력 증진, 불면증 개선 등이 있으며 타민과 리신, 사포닌 등이 높은 함량과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이 다른 식물보다 많이 들어있고 혈관 속 기름때 축축 예방, 즉 몸 안에 정수기라 불릴 만큼 좋은 식물입니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30초야 이것도? 네. 근데 자뚜콩도 있는데요. 아이고. 많이 아시죠? 비염에 참 좋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비염.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다 직접 농사를 지으신 건가요? 저희 친환경 농법으로 저희가 재배하고 가공까지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모링가 차. 네, 네. 색깔이 뭐 아주 그냥 팍 녹색이죠 이게. 네네. 아. 양이 있어요. 하루에 3g씩 드시면 3g이요? 야, 우리 언니 알차게 다 하셨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야. 아이고. 아, 그러니까 식사 후에 모링가 차를 이렇게 타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자뚜콩차로 해서 또 물로 같이 이렇게 마셔도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맛도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거 먹으면 방구 되게 많이 끼는데 자 돼지 감자 차 청풍 돼지 감자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아우 대표님. 네. 표정 보니까 좀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떨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요? 돼지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 돼지 감자. 그렇습니다. 일반 감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영양이 높다는 돼지 감자.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홍보 들어갑니다. 네, 하순 청풍에서 나온 돼지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라고도 하고 엉뚱한 데서 난다고 해갖고 뚱딴지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뚱딴지구나. 그래서 이제 돼지 감자는 천연 인슐린이 들어있어가지고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는 첫째 좋고 그리고 변비 있는 사람은 완전 싹입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 감자가 여러모로 좋고 이 생 것을 먹으면은 당뇨, 변비, 혈압 모든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돼지 감자가 이 드롭을 만들어서 여기다 심는데 살 때 보면 여가 있어요. 옆집까지 예. 그래서 엉뚱한 데가 있다 해갖고 뚱딴지라 합니다. 아, 모양이? 참 생긴 게 참. 생긴 게 혼나게 생겼어요. 예. 이걸 생으로 먹어도 돼요? 예, 생으로 먹어도 아삭아삭하니. 한 번도 생으로는 안 먹어봤는데. 드셔보세요. 이야, 이게 생으로? 소리가. 아삭아삭! 아삭아삭!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먹은 것하고 가을에 캐서 먹은 것하고 맛이 또 틀립니다. 가을에 캔 것은 단맛이 없어요. 근데 지금 눈이 이제 알아서 그렇습니다. 눈이 오고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먹으면 단맛이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자식처럼 엄청 사랑으로 키우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강주에서 귀농을 한 지가 14년차 돼가지고 14년 동안 돼지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 인슐린이 가득한 돼지 감자. 이거 어디서 산대요? 어디요? 남도장터 쇼핑몰에 가면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곳의 음식 이 먹거리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나저나 오빠 오늘 네. 진짜 많은 것들 잡숴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이 화순 먹거리. 지금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제 처음 느낀 게 저 요즘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아, 예 맞아요. 대부분 한 대여섯 개씩 먹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장터에 좋은 음식들 다 이 음식들이잖아요. 네, 이걸로 네네. 건강을 챙기는 게 면역력 증대도 좋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한테도 좋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챙겨갈 게 많네요. 남도장터 가입할게요. 바로 가입할게요. 네. 자 다음 행선지가 어디지 기정아? 네 맛있는 밥상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남도장터 다음 찾아갈 곳은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노래는 안 하는 걸로 당진을 사랑했나 몰라 가수 강진 씨도 좋아한다는 강진 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아주 환한 웃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화순이었고요. 다 함께 신나게 외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